안녕하세요. 지리산 삼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송이 버섯을 만나러 아침 출근 시간 전에 여유가 좀 있어서 산을 올라왔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해마다 나는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그 나는 자리만 알아두면은 해마다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꽃송이 버섯이 자라는 환경은 전나무, 잣나무, 토종, 적송 소나무 밭에서 주로 납니다. 여기는 이제 낙엽송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산속입니다. 이제 꽃송이 버섯은 햇빛이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잡풀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잡풀이 많으면은 꽃송이 버섯이 자라나오질 못하고, 자라나오다가도 사가 없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꽃송이 버섯을 인공 재배도 대량으로 하는데, 인공 재배하는 것조차도 근조 10g에 1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아주 고가의 약용 식용 버섯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일찍 제가 찾아왔는지 크기가 좀 작은데, 이게 큰 거는 아주 사람 머리통만한 것들도 자주 만날 수가 있는 버섯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주먹과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제 이 꽃송이 버섯은 씹는 맛이 돼지 귀 오돌뼈를 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야들야들하면서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있어서 식용버섯으로도 좋고, 또 항암 성분이 많아 가지고 암치료제로도,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다고 알려진 신령버섯, 즉 아가리쿠스보다도 3배 이상의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송이 버섯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버섯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버섯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면역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많은 그런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여서 이제 점차점차 그 효능들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꽃송이 버섯에 대한 최근에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이 이제 자라는 환경은 이런 낙엽송 밭이나 전나무 밭, 소나무 밭, 잣나무 밭,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자생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환경을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송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